크로아상이랑 요거 생생 빵상에 미니 크로아상 요거 크로아상 생지 이용해서 크로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원을 연결하면 자세히 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주황색 불이 꺼지면 예열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요. 냉동실에 있던 절편도 해동해서 와플기 한번 구워볼게요. 넣고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노릇하진 않은데 바삭바삭해. 지금 겉이 바삭해서 더 구우면 딱딱해질 것 같거든요. 절편 구운 거부터 먹어볼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하게 굉장히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냉동실에 있는 뭐 인절미든 송편이든 그런 것들도 와플기 구워 먹으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